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게 늪지대에서 너무 멀리 못 벗어나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늪지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점프가 안 되고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길 주변으로 가면은 다시 점프가. 뭔 소리야! 앵그리 데몬 스튜디오. 이 게임에는 강렬한 환경, 무서움, 어두운 테마, 선혈과 폭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재량에 따라 플레이하십시오. 오, 한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Unforgiving. 스팀에서 정식 발매된 게임입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졸트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데모 버전을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아마 썸네일이 팔을 물렸는데 뭔가 상태가 이상해요 라는 그런 썸네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주셨죠. 근데 이게 이제 정식 발매가 됐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거는 한국어 정발이에요. 한글 패치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 정발인데 완벽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번역기를 돌린 듯한 말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되게 데모 버전을 재미있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스토리가 없었어가지고 이게 정식 발매가 되면 당연히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데모만큼 그걸 잘 표현을 했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시작부터 묶여있어 주인공이. 데모 버전이랑 도입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오, 마우스로 둘러볼 수 있네. 나 왜 이렇게 몸이 더러워? 땅에서 막 한 20바퀴 굴렀니? Vi kämpar emot lite, men ja, jag fick med något åt det hållet just. Ta henne dit och... Men jag bryr mig faktiskt inte om vad han har att säga om det här. Jag har ingen aning, men något måste göras. 어쩌라는 거지? 아니 뭐 상호작용 하면은 묶인 걸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Ja, klart som fan jag kan. Ja, hon måste ju ta tag i det här, inte så att ni gör något. 더빙도 다 되어 있는데 영어는 아니네요. 저게 무슨 표시지? 어? 아, 비명 소리. 아니, 손을 묶었으면 발도 묶었어야지. 발은 왜 안 묶어 놓은 거야? 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러게요. 저거 상호작용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대로 주인공은 무사히 다른 곳으로 호송이 되고 게임은 끝이 났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석이 약간 이상해. 한국인이 해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얘 이름이 루카스야. 친숙한 이름인데. 그래서 너 오래 problem. Du helt seriös? Ja, jag har ett problem. Du är mitt problem. Det här är mitt problem. Att vara fast i en skog mitt ute ingenstans med min idiot till brorsa. Det är mitt jävla problem. Ville bara hjälpa. Wow. Du och din jävla hjälp kan ta och dra åt helvete, Lukas. 뭔가 주인공이 문제가 있나 봐요. 뭔가 병에 걸린 건가? 이게 데모 버전이랑 도입 부분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가늠이 안 가네.
어, 혹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그거 아닐까? Jag hörde det där. Bra, jag kan inte fatta att du gjorde det där. 데모 버전에 나왔던 그 이상한 여자애. 여러분 근데 약간 그 대화하는 어? 뭐야 이거 일시정지가 안되잖아? 실시간이네? 야 메뉴를 띄워도 쟤 그냥 계속 가는데? 내가 할 말이야 너무 어두워 더빙이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저기 대머리야 잠깐만 이거 대머리 비하 발언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어... 볼륨이 줄여져 있네. 너무 큰데? 이건 좀 무서운데? 몰라 그냥 가자. 소리는 원래 크게 해야지 공포게임인데 안 그래요? 뭐야 Lucas, vänta. Förlåt att det blev så här. 뭐야 갑자기 왜 사과해? Och jag visste inte vart jag var. Jag blev så rädd och allt bara hände så fort. Och jag vet inte heller. Jag ville bara hjälpa dig med ditt beroende. Sundo. Ja, först måste vi ta oss ur den här skogen sen ja, vi får prata om det när vi kommer. Okay. 거리가 멀어지면은 얘가 먼저 막 가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Det här påminner mig om skogen på det. 저기 게임이라면 그래야겠지. Du vet utanför den där sjön. Örken. Ja, det kommer ihåg alltså. Ja, jag får fortfarande mardrömmar om spökvandringen på det lägret. Och shift 눌러서 달릴 수도 있네요. Fan. 뭐야? Vi borde verkligen ta oss härifrån. Ja. 야, 넌 저기 사람이 있는 게 놀랍지 않아? 아니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쟤 누군데? 뭐야? 이 더빙 되게 리얼리티하게 잘 됐다. Hur vet du det? Strömmen kan jag föra hur långt som helst. Alla de där åren på scoutlägren, vet du. Lärde mig någonting i alla fall. 되게 이 훌쩍거린다던가 막 그런 것들도 단순하게 대사를 아이 깜짝이야 아 하지마 이런 거 진짜 아 데모 버전에서도 이러더니 여기서도 이러네 아 진짜 싫어 단순히 글만 더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말하듯이 뭐야 여기 어 상호작용이 되네요 Nu är du väl glad att vi var på alla de där scoutlägren, hä? Jag kommer vara glad när vi kommer ut ur den här skogen. 뭐지? 보정 과제인가? 여러분 저 목소리 막 깨지거나 그러진 않죠 지금? 아 네, 불안한데? 잠깐만 마이크 좀 볼게요. 어 잘 돼 있네. 오, 붉은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불안불안한데. 컨트롤 키. 공포 게임은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죠? 그러고 보니까. 야, 홀리 람밤. So du först. 나보고 먼저 가라고? 야, 누가 봐도 여기에서 내가 먼저 내려가면 너랑 헤어지게 생겼는데? 야, 너 네가 먼저 가, 야. 아이씨. Oh jävlar! Oh, 뭐야? 뭐야? 으! 구더기. 시체야? 아, 동물 시체네. 어우, 야, 으! 미끄러질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어, 이건 좀, 그렇다. 와 근데 더빙 진짜 리얼하게 잘 돼있네 와 목소리 더빙 칭찬해
벌써부터 뭐가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왔네. 왔다. där. Är det där trädet? Om hjälp så kanske vi kan vänta det. 야, 나무가 민다고 밀리니? 밀리기. 와. Jag testar först då. Okej, kör. 또 내가 먼저 가? 아, 불안한데. 엎어진다, 엎어진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또. 아이고, 진짜. 왜 그러실까? 와, 이제 떨어지네. 어쩐지 끝까지 계속 나랑 함께 하더라니. 어떡하냐. 이제 쉬프트를 눌러서 혼자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뭐 손전등도 안 주고 너무 어두운데? 뭐야, 너 왜 텔레포트 했어? 루카스! Jag kan inte följa floden längre. Fan också. Vad ska vi gå tillbaka? Nej, men det fanns ingen väg där heller. Jag måste fortsätta här. Följer floden här. Försök hitta en väg över längre fram. Lycka till. 와, 굉장히 넓은 맵이 나왔는데요. 어우, 야, 물이 생각보다 깊은데? 이 나무 판자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건가? 저건 뭐죠? 이게 뭐야? 뭐야? 나 왜 점점 가라앉아? 어? 죽었어? 헐. 아, 늪지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서 죽네요? 어, 재밌다. 오, 이거 봐. 계속 가라앉아. 오. 오, 신박한데?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게 늪지대에서 너무 멀리 못 벗어나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늪지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점프가 안 되고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길 주변으로 가면은 다시 점프가. 뭔 소리야! 뭐야? 뭐였어? 아, 개소름도 나. 아, 진짜 왜 시작부터 그러시나요, 진짜. 와, 진짜 뜬금없네. 뭐지? 여기엔 뭐가 빠져있네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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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뒤로 한번 가볼까? 아니, 근데 그런 이상한 형태를 보고도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침착한 거지? 이거 타면 되는 건가? 아, 전력을 복구시킨 다음에 이 리프트를 타면 되는 거군요. 좋아. 위로 올라갈 수는 없군. 왜 밑에 그려진 건 안 보시는 거죠? 아. 아? 아?
X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전류가 동그라미가 위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에 이거 이게 없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뭘 하든 말든 하지. 이 뒤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통나무 집이 있네요. 잠깐만. 너무 어둡다고 생각되지 않니? 경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게임 경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여? 주위가? 어, 잘 보이네. 좋아, 좋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쵸? 이게 뭐죠? A fuse. 신성한 희생, 성례의 규칙들. 아, 마우스를 돌려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구나. 난 책을 열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거룩한 의무. 이건 뭐지? 위자보든가? 어? 거의 대부분의 사물들을 다 관찰할 수 있네요. 퀄리티도 상당히 높고. 완전 다 눌러붙었네. 왜 꼭 이런 곳에 인형이 있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건 침대인가? 왜 또 뭐? 뭐지? 진짜 이상하네. 와, 근데 이게 소리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하고 됐다. 되게 간단하네. 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니? 아, 난 쟤네가 빛에 닿으면 소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 되게 기괴하다, 쟤네, 진짜. 어, 끝까지 쫓아오는데? 늪지대에서 사라진 건가? 우와.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수많은 플레이했던 공포게임들과는 되게 다른 기괴함이야. 오, 정말 소름 돋아요.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익숙해지겠지. 저건 뭐야? 진짜 괴물이 정말 특이하죠? 그림자도 아니고. 쟨 뭐지? 뭐야? 로딩 화면이 뜨려면 빨리 뜨던가. 그냥 이러고 계속 진행이 되네요.
줄 엄청 길어.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개쩌네. 줄이 이렇게 긴데 중간에 지지대 같은 거 하나도 없네? 말도 안 돼. 익사한 영혼, 익사한 요령은 습지에 빠지고 몸 주위의 영토를 지킵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무서운 방법으로 가져가고 파괴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익사한 영혼이에요? 뭐 대부분 귀신님이 긴 귀신이네. 정체를 아니까 약간 덜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사일런트 힐 같은 경우는 정말 게임 엔딩 볼 때까지 그 우리가 봤던 그 괴물들의 정체를 끝끝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더 무서운 것 같던데. 이렇게 설명 써놓지 말지 그냥. 보통 이런 그 괴물들에 대한 설명은 아트워크, 그러니까 컨셉 아트 북을 따로 팔아서 거기에다가 써놓는 게 오케이. 난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 게임 속에서 이렇게 대놓고 그냥 설명을 해주면 뭔가 좀 뭐랄까 흥미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와, 쟤네 정체가 진짜 뭐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아, 쟤네도 누군가한테는 연구 대상이었구나 하는 느낌? 이 길이 있네요. 그 진짜 이렇게 멀리 와도 되나? 대머리 친구 어디 갔어? 버리고 말이야. 아주 그냥 민폐녀구만.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뭔가 딱히 이정표 같은 게 없어가지고 길 찾기가 약간 힘들 것 같아. 요 그래도 나름 길 안내는 일방되게 다 잘 되게끔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야, 왜 이렇게 좁아? 어이구? 야, 내 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다, 진짜. 아니, 왜 이런 좁디 좁은 복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뭐가 튀어나오실라고.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게이드. 여긴 또 왜 선로가 있어? 여기서 기차 다녔어? 아니, 아, 아, 나 잠깐만. 아, 배 지났어. 아, 씨. 아, 뭐야, 진짜. 와, 진짜 아무런 낌새도 없이 갱 나와. 와. 와, 이거 개미쳤네, 게임. 아, 나 목이 벌써 망가진 것 같아. 아. 목 오랜만에 좀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플레이했더니 와, 이거 또 금방 목상하겠는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와,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 줄 몰랐어. 와, 정말 진짜. 와, 정말 놀랬다. 우리 데모 버전에서 봤던 그 괴물인가? 아오니 닮은? 와, 뜬금포 개쩐다 진짜. 전 지금부터 절대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다. 실은 다 무서워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진짜 진심으로 놀라도
소리 잘 안 지르잖아. 그런 거지. 나도 소리 안 낼 자신 있어. 의식한다면 말이지. 아, 나무로 막혀 있네요. 선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같았는데 여기로 가야 되나? 으아리 흙은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쿵쿵거리는 발소리만 들리고 뭐 형태가 안 보여. 제발. 아 계속 뭔가 깨작깨작 소리만 들리고. 근데 부금도 상당히 호러틱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플레이 몇 분 했죠? 한 20분 정도 플레이 한 것 같은데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다. 초반 도입 부분만 봤을 때 아주 어! 씨 놀래라. 개놀랐네. 아니 부금 효과음이 진짜 분위기가 대박이야. 아니 솔직히 저거 슥 지나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섭잖아. 아니 근데 부금이 어어 플레임님 지나간다. 뭐 임마 부정할 수 없다. 나 쌍둥이 숨겨놓은 쌍둥이 동생인 줄 알았잖아. 부금 왜? 내 생각에는 아까 이게 나무로 선로가 가려져 있어서 저희가 삥 돌아가지고 선로를 다시 찾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 방향으로 보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 반대 방향이 아마 저희가 계속 찾고 있던 계속 찾고 있던은 아니고 아까 발견했던 그 18개의 쪽지 중 하나가 놓여있을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죽나? 아예 안 들어가지네.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 찾는 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정표가 있긴 있네. 이런 거 다 계속 따라가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아 나 주인공 모서리 듣고도 시겁했어.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뭔데 뭔데. 아 분위기 진짜 개 깡패네. 여긴 뭐야? 아 이 전선을 따라가야 돼. 여길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아 여기 전선이 끝나는구나. 하는 데지? 갑자기 아니 부금이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지? 웬 라디오가 하지마. 아 여러분 부금이 자꾸 나한테 말 걸어요. 아씨 기분 나빠 죽겠네. 잠깐만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아. 어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얘가 길이 아니고
꺼져. 저 초록빛 뭐냐고요? 그냥 이정표 같아요. 뭐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상호작용 하나도 안 되고. 나 왜 점점 거인한테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지? 소리가 들리면 뒤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밖에 길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간다. 왜 그래, 진짜. 아니, 그건 진짜 제정신이에요? 다행히도 스태미나 제한이 없네요. 쉬프트 누르고 진짜 아무리 달려도 뭐 퍽퍽대거나 멈춘다거나 느려진다거나. 아, 가이, 나 놀래라. 아, 니가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래. 아, 따라오라고? 싫은데? 그럼 내가 얘한테 다가가 어떻게 돼? 거인아. 이나이나, 거인아. 어. 우와. 진짜 플레임 닮았어. 세상에. 이렇게 거인한테 죽어 버리는구만. 다시 이거 계속 누르면 되는 건가? 지금 제가 챕터가 넘어간 건가요? 어? 챕터가 벌써 3챕터였네. 아, 이게 게임이 시작할 때 몇 챕터 몇 챕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게임이 별로 안 길 것 같다. 일단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거인이 한쪽 팔이 없네요? 여기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아, 여기서부터네. 에라이씨. 빠르게 갑시다. 여기서. 우와. 나 근데 먹는 소리 되게 좋지 않냐? 먹방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대머리 친구 되게 착하게 생겼다. 와, 근데. 기어가는 포즈 보소? 야, 제가 사람이고 얘가 괴물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우와, 지형에 따라서 포즈가 전혀 바뀌지 않아. 그대로 유지야. 줘봐, 한쪽 팔이 없어. 야, 나 버리고 가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시지 마시고요. 같이 가요. 달려가는 속도 뭐? 어디 갔어, 쟤? 야! 머리! 어, 쟤 있다. 으아! 왜 갑자기 뒤돌아보고 그래? Jag vet inte, jag såg den innan också. Den här skogen är full av såna saker. Vi måste röra oss vidare. Wow, 되게 침착하다. 나 같았으면은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데나 짱박혀가지고 못 움직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숲속에서 저런 생명체를 보게 돼. 아, 동굴이야. 큰일 났다. 아.
데모 버전에서 봤던 그 동굴인 것 같은데? 그때는 혼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 무섭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 여자가 나올까요? 아! 제발. 어, 켜졌다. 어. 어. 아, 제발, 진짜. 그러지 마. 아, 손전등아, 힘내. 어? 동굴이 짧네? 뭐야, 다리가 끊겼어. 어쩔 것이오. 뒤에서 밀어줄까? 툭! 아! 야. 야, 밑으로 굴러 내려가? 나 혼자 먼저 가? 나 간다. 개머제! 되게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간다. 다리가 끊겼다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아, 다리가 끊겼어. 이제 어떡하지?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더 쉽게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상해. 무조건 위험한 곳은 퍼스트 레이디야. 레이디 퍼스트야. 퍼스트 레이디 무엇? 뭐야? 어? 헐! 아, 뒤돌아보고 싶다. 뒤를 돌아보고. 아! What the fuck!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내가 앞서갈게. 내가 앞서갈게. 이번에도 레이디 퍼스트. 이번에도 레이디 퍼스트. 어, 여기서 원래 다리 끊어지지 않나요? 와, 이거 정말 데모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되겠다. 완전, 완전. 헐. 잡혔어? 머머리 잡혔어요? 머머리 잡혔어요? 돌에 깔렸어. 아, 어떡해. 와, 더빙 진짜 개리얼하다. 죽여야 돼? 다시 한 번 더. 야, 돌 선택지가 왜 있는 거야? 그냥 버리고 가면은 뭐 나중에 후환이 돼? 돌 선택해봅시다. 이걸로 내리쳐? 헐! 아니, 얘네는 말이 많이 없네? 진짜? 아니, 뭐, 아니. 아니, 진짜 왜 죽인 거야? 대머리가 살려달라고, 뭐, 아니,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얘가 죽는다고 뭐 좀비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아? 왜 죽이는 건데? 격리 감염 위험이 높아. 왜 갑자기 개 뜬금없이 감염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뭔가 중간에 스토리가 뭐 한 35개 정도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저기요, 제작진들 만들다 말았어요? 아니, 머머리 얼마나 억울할까. 아, 나 참 희한하네. 가디언. 뭐야, 이 인형은. 아, 제발 손전등 하나만요. 네큰. 재단에서 프레이아의 분노가 깨어났고 그녀는 진노하여 불의 마법으로 눈과 손을 태웠다. 그래서 다시는 마법 하프를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존댓말 하세요? 안경.
유리잔. 유리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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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사슴나무. 소년들이 숲속에서 큰 발자국을 발견. 여기는 귀찮아서 번역 안 해주셨네요. 어? 아오! 문서 발견. 이게 뭐지? 단추? 가져갈 수는 없네요. 어? 이거 로딩 화면 그거잖아. 세이브 같은 거 뜰 때 이 마크가 뜨거든요? 큰 남자. 숲속에 사는 큰 남자는 사나우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큰 몸과 서투른 발걸음으로 인해 쉽게 발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 문장의 문맥이 많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뭐지? 아, 그러니까 얘 몸집이 너무 크고 서투르니까 우리가 쉽게 발견해서 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봐. 아, 그래, 이해했어. 알았어. 이런 거 열 수도 있네. 어머, 깜짝이야. 그림이 왜 이래? 난 그녀가 필요해. 난 그녀가 필요해. 이런 낙서들 보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면 뭐 있던데. 아무것도 없군. 열쇠? 열쇠를 먹었네요. 시계탑. 프레야의 작은 것들. 가동용. 하프월. 지금부터 오픈월드인가요,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전화. 가디언. 아! 내가 여기 있네! X표시.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치고 이 문을 거쳐서 전화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여긴 어디지? 대장간. 엄마야, 문이 열리네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어둡잖아요? 인형은 정체가 뭐지? 신성한 희생, 성례의 규칙들. 아씨, 내 손 보고 내가 놀랐어. 아니 이게 보여? 간말을 더 올려야 되나? 딸깍딸깍거리는 소리가. 과자 껍데기 소리.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이 정도로 올리면 실루엣은 보이긴 하네. 어?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외워야 되나? 뭐야 이거. 뒤에도 뭐가 문양이 있네요. 어? 이거 그거다. 히힝. 데모 버전에서 봤던. 약용식물, 틴크와 토산물. 저건 헛간인가? 뭐야 저긴. 산불 났어요? 뭐지? 뭐야? 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성우 더빙은 진짜 잘했어. 진짜 소름 끼치게 잘한 것 같아. 헬버그 전화. 어? 드디어 나무가, 나무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뭐를 올려놔야 되나봐. 물음표가 되어있고 상호작용이 안되네. 내가 일단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ESC를 누르니까 내가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열쇠로 무엇을 열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전화 쪽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포... 역시 공포게임은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 게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네요. 야, 왜 그래요? 아, 소리 나는 방향 진짜 너무 가까워. 전화. 으아! 누가 잠갔어! 난 봤어! 뭐야, 발자국 소리 들려. 뭐야? 누구야? 아, 무서워서 못 나가겠네. 못 나가겠네가 아니라 나갈 수 자체가 없네. 언포기빙의 대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성냥이 드디어 나왔네요. 좌클릭으로 성냥 켜기. 촙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지죠. 성냥 상자 확인. 야, 이거 혹시 이제 개수가 제한이 있어? 성냥 떨어뜨리기는 우클릭인데 그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맙시다. 악마 동화. 여기선 뭐? 이상하게 성냥이 굉장히 밝아요. 전화가 왔네? 받아도 되는 건가? 제발. 뭐야? 야, 장난해? 야,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데. 뭐야, 이거? 그리고 나는 성냥이 하나 또 달았다. 성냥을 계속 수집해야 되나? 뭐죠 이게? 그녀는 날 지켜주길 원해. 성냥 줘. 성냥 4개. 어, 늘어났어. 야, 이거 성냥 개수 생겼다. 데모 버전에서 성냥 무제한이었는데요. 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쭈그릴 수 있네? 왜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지? 아니, 지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알아냈는데? 여기가 어디야? 헬버그. 아, 뜨거워. 되었어. 열쇠는 내가 이미 먹었으니까. 왜 말이 여기 또 있지? 이게 뭔가 중요한 건가? 엉덩이. 히힝. 이게 뭐지? 라그나르, 우리는 당신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노래를 연주해. 출입구와 게이트 열쇠는 가디언에게 있어. 출입구와 게이트 열쇠. 열쇠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출입구는 뭐야? 내가 성냥을 먹었으니. 어, 여기 넘어갈 수 있네?
근데 여기 정상 루트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성냥을 먹었으니 이제 어두운 데를 잘 둘러보면은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돌아가 봅시다. 이게 숲이 넓으니까 괜히 저런 데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면은 난감할 것 같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부시럭 소리 뭐야? 여기 뭐가 있네.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약용식물. 아, 여기 서랍이 있었네요. 뭐야 이건. 꿈을 멈출 수 없어. 와, 야, 성냥 하나 꺼졌다고 이렇게 어두워지냐? 성냥 너무 막 쓰는데 큰일 났네. 여기가 가디언이잖아. 가디언 문 출입문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 미니맵을 한번 볼까요? 혹시 이 출입문이 이거 말하는 거니? 근데 아까 저기 가봤는데 뭐 별다른 거 없었는데? 아, 얘 혹시 달라고 하는 게 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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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뭐야? 뭐야? 아, 자, 사운드 진짜 브금 브금 잡이 좀. 여기 또 나무 인간 두 명이 서로 손 잡고 있어. 미니맵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보여주네요. X 표시가 우리들의 그 위치고 동그라미가 저희의 목적지예요. 그쵸,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 같고. 이 왼쪽에도 길이 있는데 여긴 뭘까요? 가볼까? 지도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그냥 막다른 길. 어? 집이 있네? What?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문이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뭐니? 뭐라냐, 장신인가 봐. 아, 그래, 저긴 도대체 뭐냐고요? 불났어요? 이리로 가면은 여기가 뭐라고? 감시탑? 시계탑, 시계탑. 시계탑이 나오고, 여기에도 집이 하나가 더 있네. 이 집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 안에 불빛이 살짝 있는 거 보니까. 아이씨, 짱 어두워. 어어, 뭐야! 쥐? 쥐덫이 있는 거 보니까 쥐가 맞나 본데요. 으, 짱 싫어.
어디에든 있어. 뭐가? 너의 못생김이? 루스 알키비스트 사라짐 새로운 단서. 그림니르의 업적과 탈성사. 성냥 4개. 빨리 빨리 불 꺼진다. 아 제기랄. 다시 한 번 더. 고대 의식. 히든템 하나 먹었고. 거룩한 의무. 왜 책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볼 수 있고 책에 대한 제목들을 읽을 수 있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홈스쿨링,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찬송과 아발라드, 영원한 베스트셀러. 여기도 말이 또 있네요. 더 이상 숲속에 있고 싶지 않아. 나가자. 이 집에도 뭐 딱히 별다른 단서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어떤 정신이 피폐한 어린아이가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자, 시계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시계탑이에요? 잠겨있네? 문이 안 열려. 아니면 방금 내가 열쇠로 문을 연 건가? 아니군. 열쇠는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안쪽에서 뭐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햄버거 전화. 주위에 집이 진짜 많네. 여기도 들어가 봐야 되나? 아, 왜 이렇게 안 켜져? 어이씨. 쥐가 또 있네. 아니, 쥐가 바다 기어 다니는 소리 왜 이렇게 소름 돋죠? 뭐야, 여기? 아니, 손자국 무엇?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지 이게? 어? 무슨 소리야? 아 왜 그래요? 이건 뭐죠? 딱히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그 부스럭 소리 뭐야? 변한 거 1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아 뜨거워. 모르겠다. 일단 도망가자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시계탑이네. 그치? 근데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네 개. 어! 뭐야 왜 하나야!
아니 장난. 어? 아 여기에 이게 이 문양이 있네. 아 또 그 아까 액자 같은 거에 문양 적혀져 있었잖아요. 그 문양들이 여기에도 쓰여 있네요. 순서를 외웠어야 했던 건가? 같은 간지러. 여기 대장간. 대장간은 이쪽 길로. 나는 뛰는 걸 멈추지 않는다. 멈추면 죽을 것 같기에. 뒷걸음질도 달리기가 되나? 뒷걸음질은 달리기가 안 돼요. 대장간. 왠지 여기에도 길이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실망하는 우리들의 플레이. 여기는 뭔가요? 여기 아까 내가 봤던 바로 그곳이군요. 여기에서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대장간이 나오네요. 알았어, 알았어. 왜 뭐해? 하나 좀 다이머를 그래. 유빈 이비엣. 그럼 반드라다 비스라든의 뜻. 뭐라는 거야? 말 좀 안 하면 안 될까? 나 너네 너무 무섭거든. 너네 자체는 별로 안 무서운데 니네가 말하는 그 효과음이 너무 무서워. 제발 입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나무가 돼서 죽었으면 조용히 죽으란 말이야. 얌전히 좀. 숲속에서 여자가 나체로 걷고 있는 것이 발견됨. 이 숲 어딘가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방금 제가 한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죄드릴게요. 장난인 거 아시죠? 끈인가요? 뭐지 이게? 끈은 왜 먹은 거지? 그리고 대장간에 뭐 이게 대장간이야? 이거 뭐라 그러죠? 숫돌이라고 하나? 이거 하나 덜렁 있는데 그렇다고 대장간이에요? 우리 집에도 저거 사놓으면 대장간이겠네. 왜 뭐 왜? 왜 뭐 왜? 시계탑 쪽에서 소리 들려. 시계탑이 방금 울린 건가요? 원래 뒤에 이런 게 매달려 있었나? 뭐야 이건? 징그럽겠어. 길이 좀 여러 군데네. 하프홀 미니맵을 좀 봅시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네요. 일단은 이쪽과 이 위로 가는 길, 여기랑 이 아래쪽은 막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프레야의 작은 것들. 여기가 길이 막혀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가 창고, 가동교, 하프홀이 어디야? 하프홀. 하프홀은 이 길의 끝에 있네요. 여기가 아마 하프홀이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작은 것들이 있겠군.
프레야의 작은 것들.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가게 이름. 장난감 가게 이름인가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고 효과음만 계속 들리니까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 효과음이 들려도 얘네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나. 아 깜짝이야 이씨. 바는 알라 타기나. 바는 와. 이 버려진 숲에 아직도 불이 붙여져 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꽤 큰 규모의 마을인 것 같은데 사람 한 명이 없냐. 문 뒤에 뭐라고 써야 있는 거야? 엄마. 아, 또 성냥. 성냥 몇 개 남았어? 시나몬번 요리법. 아니, 부금 제발 진짜 좀. 오, 성냥 4개. 여유분이 좀 있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모자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요요? 요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요즘에는 요요 유행 안 하나요? 이게 뭐 몇 년 주기로 한 번씩은 또 유유가 유유? 요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도 있었는데. 계속 꾸준히 사랑받았었죠. 요즘엔 요요하는 사람 본 적이 없네. 뭐지? 저 가슴인가 아니 팔에 있는 팔 근육인가? 뭐야? 아 나 잘못 본 거구나. 나 그네가 흔들리고 있는 건 줄 알았어. 아 겨드랑이 종이야? 와우. 어떻게 그따구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문패가 달려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써있네요. 쥐는 활발해. 그는 밤에 와. 그림 그려놓은 거 봐. 개무섭게 그려놨어. 쩔어. 사냥이네. 쥐더 밟으면은 뭐 데미지 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뭔 소리야. 엄마가 울고 있어. 아이 문이었구나. 아니 난 뭔가 했네. 나 뭐 창고가 있는 줄 알았잖아? 아 뜨거! 아이씨 아 깜짝 놀랬잖아요. 아 좀 빨리빨리 좀 켜자라 진짜. 씨. 찬송과 발라드. 어? 이 인형은 확대해서 볼 수 있네. 아 솔직히 근데 진짜 쓸데없는 오브젝트들은 확대해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잖아요. 뭐야 이 사냥은 또 왜 이렇게 커? 사냥 개큼. 엄마. 엄마는 날 믿지 않지만 난 그를 보았어. 나 닮았네? 나를 닮은 거에서 충격. 나가자. 무섭다. 다 본 건가? 되게 별거 없네. 벽난로 안에 성냥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이거 다 효과음 빨이야.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뭐라는 거야? 엄마 보고 싶어. 뭐지 이게? 안 보인다. 불 켜보자. 아, 무슨 펌프 같은 건가요? 여기다 뭘 부어야 되는 건가? 아! 어! 오케이! 열쇠를 이용해서 배전반을 열고 배전반에서 밸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스위치를 내린다. 이게 돌아가면은 전기를 공급? 끝? 어쩌라고? 벨트가 부서져서 대장간에 새로운 것이 있어. 고난으로 캐비넷이 잠겨있어. 가디언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4개. 먼저 파워를 넣고 가솔린을 시작해. 이제 가솔린을 찾아야 되는 거. 이게 뭐지? 깜짝이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이 다리를 내리기 위함이었고, 저희는 이 집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안 들어가 봤죠? 엄마야? 숨겨진 세계 1. 다른 세계와 차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추측입니다. 우리 세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 현실은 워그드라실 지점에 얇게 퍼져 있습니다. 와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개척크라이 영 악마도 우리에서 암소가 죽음. 스벤슨이 모든 가축이 죽은 것을 발견. 그녀가 오고. 뭐야, 미쳤나봐. 아, 그림 봐,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죠, 진짜? 도대체? 이런 걸 왜 방에다 붙였냐고! 아, 뜨거워. 아, 나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이쪽 길을 통해서 왔었거든? 그럼 여긴 뭐야? 이 길은 내가 모르겠는데. 노래 들으면은, 노래가 들리면 일단 튀라는 건가? 창고. 여기가 창고였군요. 여기도 창고고. 몇 개? 5개. 개 많이 주네. 역시 창고답군. 그럼 이 옆에 있는 창고는? 문으로, 아니, 나무로 가려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거는 원래 못 들어가나 봐. 아예 게임 자체에서 막아놓은 것 같아. 한쪽은 커튼, 한쪽은 뭐 서랍장 같은 걸로 기울어져 있어서 책 창문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점프도 되는 거구나. 처음 알았네. 라그나르의 방앗간. 저 우리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 같은데? 비밀문서. I set me fast now. What's that? That. I wish it had done. Yo. What is that? 네가 나무가 되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 이게 희끄무리하게 길이 나 있는데? 여긴 뭐지? 길이 아닌 건가?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 여기는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왔네. 일단 미니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로 왔고 다리를 이어서 아, 이게 창고야? 아니, 왜 창고에 포크랑 나이프 표시가 있어? 누가 봐도 식당이잖아. 아니, 무슨 뭐 이런... 이제 다리를 건너서 하프홀까지 간 다음에 뭐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식량 창고 아닐까요? 어, 그렇게 발상해져나니? 어! 오! 으야.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나체네. 아, 잠깐만, 이거 게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콧노래 다 부를 때까지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갑자기 눈앞에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안 춥니? 와, 여러분 저 오늘 밖에 나갔는데 진짜 한 10분 걸었는데 귀와 손이 다 마비되는 줄 알았어요. 야, 앞쪽을 보자, 앞쪽. 아니, 그건 왜 이래? 진짜 미쳤나봐. 사라졌니, 혹시? 사라졌네? 사라졌네? 우리는 아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잣이 될 거예요. 여기에요, 하프홀이? 건물 되게 크네? 아닌가? 직진에도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토발즈 숨겨진 노래가 있는 프레임을 찾을 수 없어. 오딘의 선택.
노을은 나무뿌리 주위에 살던 세 명은 운명의 실타래를 엮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녀라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거인족에서 온 공정한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우리의 운명을 엮습니다. 왜 X 표시가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온 곳이 여기거든요. 이 주변. 아까 다리를 건넜으면은 하프홀이고. 와, 브금 진짜 개미쳤어. 분위기 봐. 아, 뜨거워. 물 쪽에 수집, 수몰된 집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 하프홀 근처인 것 같네요. 네, 여기는 뭐 아마 히든템? 을 먹거나 스토리를 더 알기 위해서 루스 알크비스트 사망. 얼굴 주위에 상처가 난 상태인 시체 발견. 특히 눈 주위에 상처 많은.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여기 불이 안 붙여지냐고 했죠? 절대 안 붙여져요. 그치, 히든템. 오, 성냥이다. 아, 나이스. 네 개. 뭐라고 쓰이는 거지? 이건 왜 상호 작용이 안 되죠? 아, 뜨거. 괜찮아. 성냥 또 날릴 필요 없지. 나왔어, 나왔어. 아, 옆집이 또 있잖아. 어, 잠겨 있네요. 자, 다 둘러봤으니 하프홀로. 집이 큰 게 아니라 뭐야? 집이 큰 게 아니라 언덕 위에 있던 거였어. 아, 나 언덕도 다 건물인 줄 알았지. 너무 희끄무리하게 보여가지고. 여기는 약간 성당 같은 느낌이네. 오딘은 룬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인간이 현실에 굴복하는 강력한 상징, 그들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돌과 힘의 채널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거 한글 맞아요? 뭐지? 도전 과제를 달성함. Notes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기록? 이 편지들은 왜 있는 거죠? 어, 성냥 네 개.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성냥이. 와우! 성냥 많은 거 봐. 여러분, 굵기 딱 보니까 우리 뿌꾸 개껌인데요? 진짜 딱 이 정도야, 굵기가. 아니, 근데 성냥 애초에 왜 이렇게 커요? 방금, 아, 상호작용이 일어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불빛이었어. 어둠 속에서 가이드, 어둠 속에서 방랑자를 이끌어가는 정신은 선과 악의 의도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랑자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딘의 지식. 어? 이게 모종사?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게 있네. 삽같이 생길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는 보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보고 말았어. 나의 얼굴을 말이지. 대해 대해. 플레임은 그냥 목소리로만 만족했어야 했어.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플레임 덕심은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지. 안 돼! 열쇠 하프는 워그드라실 그 자체에서 형성되었으며 마법의 금이 삽입되어 거룩한 룬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드워프들은 하야르를 프레야에게 주었는데 프레야는 그 황금 머리카락을 뽑아 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법이 강력한 도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성냥 하나 너무 뻔히 있는 자리에는 성냥이 많이 안 나오네. 아이씨 어두워서 뭐 보이길래야 말이지. 이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 내용물이 안 보이는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안 보이지. 오늘 나 나쁜 남자로부터 숨었어. 누구? 나? 나로부터 숨었다고? 이런 발칙한. 내가 나를 모조리 다 씹어먹어주지! 나는 왜 이러지? 약간 졸려가지고 횡설수설하나봐요. 에바, 네가 그리워. 거룩한 의미.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네. 이게 참 저 책들은 왜 계속 나오는 거야? 깜짝이야. 아이씨 버리는 것도 문제야. 아 여기 또 뭐지? 분위기 개깡패 진짜. 사람 살려.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여기도 성냥인데? 두 개. 오! 죄송해요 여러분. 서랍 열고 왜 가만히 있지? 이 생각 하셨다면은 정상입니다. 졸았거든요. 아 제가 오늘 예식장 갔다 와가지고 살짝 피곤하네. 뭐야 여긴 왜 이렇게 밝아? 이거 달리면은 불이 빨리 달나? 하트? 어? 처음으로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뭐야? 하프야? 어? 야 빨리 되돌려놔. 되돌려놔. 하프 되돌려놓으래. 불? 불이랑 피? 피는 내 손을 해야 되나? 아, 아픈 거 싫은데. 자, 불이랑 성냥 두 개. 피는 아이씨. 어, 우와. 이제 가져가도 되는 거야? 하프 토글? 어, 데모와는 완전 다른 요소가 하나 지금 등장했어요. 깜짝이야, 이씨. 성냥개비 두 개.
루스 알크비스트 사망. 얼굴 주위에 상처가 난 상태인 시체 발견. 아프 토글. 뭐야 이게. 노래 가사를 겨냥하고 클릭하여 노래를 연주합니다. 문 안 열리죠? 이거를 이제 하프를 사용해서 열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나 하프를 챙겼으니까. 아까 그 문양들 있던 거 있잖아요. 어, 여기도 있네.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뭔가 했더니 이게 하프 연주하라고 나는 소리구나. 이걸 보고 연주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부터 위아래를 보려면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방은 뭐지? 검은색? 이러면 이제 문이 열리는 거야? 오. 오케이. 물 속으로도 빠질 수 있나요? 안 빠져지네요. 뭐야 저거? 어? 와와 영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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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각 정각 영정각. 아씨 가까이서 보고 싶은 유혹이 살짝 들기는 했었지만 무서운 게 더 크기 때문에. 뭐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이번에도 나타날라나? 아, 이번엔 잡혀보죠. 아, 다 안 보여주네. 아, 머리카락이 딱 달라붙어 있네. 아쉽네. 그리고 이동속도 개 느리네. 이거 달려가면 충분히 피할 수 있네요. 오늘 달려오는 거 개 무섭네. 어, 뭐야. 좀,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이제 정체를 아니까 무서움은 좀 덜한 것 같아. 챕터 벌써 5챕터까지 했네. 이 귀신만 잘 지나면은 반은 깬 거야. 근데 저 귀신 어떻게 피하지? 하프로 막 연주해가지고 막 귀를 정화시키면은 물러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챕터가 되게 금방금방 지나가서 게임 자체의 길이도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만.
도대체 어떻게 도망치는 거지? 뛰어온다, 뛰어온다. 발자국 소리 들린다. 그만 좀 뛰어왔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만. 발자국 소리 개무섭잖아? 제발, 왜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죠? 쟤 원래 이동속도 나보다 느리잖아. 어? 그만 쫓아와. 어, 무엇? 어, 뭐야, 계속 쫓아오잖아! 안 쫓아온다, 이제. 아니, 계속 쫓아오는데? 쟤? 어쩌라는 거지? 어, 풀렸다. 어그로 풀렸다. 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아, 이 시계탑에서 그래. 이 문양이 있었고. 여기에 하프를 두고. 어? 성령이 왜 리셋돼 있죠? 하나뿐. 이게 뭘까? 눈과 혀? 뭔가 상징하는 게 다른 건가? 이 불꽃을 둘 수 없는 것 같고. 일이 오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눈? 눈? 성냥이 계속 리셋되네. 어? 근데 먹었던 곳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냥이. 우와, 나 성냥 개 많아. 대머리 친구한테서 눈과 혀를 얻을 수 없을까요? 어, 개천잰데?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완전 처음 시작 지점으로 가서. 좋아, 좋아. 가보자. 아니, 근데 자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혀를 잡고 뽑아? 와, 그럼 살인마랑 다를 게 뭐야. 가보자. 눈과 혀를 진짜 뽑나? 진심이야? 진심? 움직이지 마라. 아, 와, 진짜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혀는 어떻게 자를 건데? 그냥 잡고 뽑아? 아우! 이빨로 물리겠어. 아, 야, 오, 예. 아, 미쳤다, 게임, 진짜. 와. 아, 제정신이야? 와, 주인공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와, 고인모독. 몰라,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나는 살아야지. 그치? 그래야겠지? 시계탑으로 가서. 와. 자, 생각도 못했다. 저 시체한테서 얻을 줄은. 눈, 혀. 빛난다. 두 번째 멜로디가 기록이 되었어요.
이 멜로디는 어디에 쓰일까요? 아까 그 배? 아까 그 배! 아까 그 배 맞나? 여기 어디야? 아까 그 부두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저 같아도 저렇게 뭔지 모를 것 같은 거에 휩싸이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하긴 정말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 도달하게 되면은 진짜 뭘 못하겠어요.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하지. 여기에서 연주를 하면 된다는 건가, 그러면? 이제 배가 생기겠지? 어, 지지직 소리 난다, 여기서. 여기서 지지직 소리 나. 아까는 소리 안 났었는데. 대박. 변화가? 어? 뭐야? 아, 팔 물려버렸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데모에서도 물렸었는데, 아, 나도 이제 나무화 되는 건가? 어떻게 해? 팔을 볼 순 없네. 이건 뭐야? 용? 용 표시, 이거? 이거 다시 한번 연주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야, 다른 걸 또 얻어야 돼. 앞에 길 생긴 거 아니냐고요? 뭐야? 뗏목 밟으니까 그냥 가네? 그럼 저건 뭔데? 어? 뭐야? 노를 젓지도 않는데 그냥 앞으로 막 가지네요? 아니 이게 배야? 아니 좀 좀 탈 수 있게 생기든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어, 현기증, 현기증.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팔의 변화가. 어떡하냐.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우린 망했어. 아, 너무 어두워서 지금 발판도 안 보여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데모 버전이랑은 다르게 이제 변하는 게 보이네. 아이 아이 아이. 스타카시 릴라 플리카. 이스 루츠 마르티스 마르타. 뭐야 얘는. 근데 잉엔팅. Mot plågorna som nalkas. Jag skulle kunna lindra ditt lidande. Det du bär på. Om du skulle kunna skänka mig harpan. Far till den andra sidan och ge den till mig. Se till att du blir skonad från det som annars väntar dig. Om jag vore du
skulle jag inte vänta för länge.분명히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난 왜 이해가 안 되죠? 중요 부위가 묘하게 까만데요. 까마쿤. 어? 부두가가 보인다. 부두가라고 하나? 이거 부두가가 뭐지? 난 왜 이걸 부두가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항구다. 인생은 말을 하렴 빨리 하렴 그냥 소리만 내지 말고 이거는 하프를 연주하라는 그냥 기본적인 표시인 건가? 그리고 이게 이제 하프에 등록해야 될 문양인 거고 그런 거 같소 내가 왔던 곳이고 Han måste spela för trollande Men melodin som kommer spela vid världens undergång Kommer flöda från hans instrument 아 여기 내가 왔던 곳이 아니라 여기 가야 되는 곳이구나 아 이 나무 아니었으면 나도 길 잃을 뻔했네 지금 후원해도 되냐고요? 당장에 어서 해 아무도 말리지 않아 어? 용 표시가 여기 저주 그녀가 날카로운 키스를 했을 때 독이 혈액 속에 퍼지고 영혼이 썩게 되며 뼈를 뒤틀어 땅 아래로 가라앉게 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신성하지 않은 나무로 변모하고 누구인지 잊은 채 영혼이 그녀의 것으로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데? 까꿍 안 놀라면 실망. 안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하네요. 여기에 개구멍이 없었는데 개구멍이 생긴 것 같죠 지금? 근데 안 가져지네. 여기도 못 가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지금? 안 가지는구나. 저기 뒤에도 뭔가 길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않구나. 그냥 언덕이었네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연주를 했으면 뭔가 좀 눈에 띄는 변화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고 어쩌라고! 어? 어 여기 가운데 용이 등록됐네? 아 깜짝이야! 나도 까꿍 안 된다. 용을 여기로 옮겼네. 지그리씨도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 저기 뭐가 있네? 깜짝이야 뭐야. 아 이거를 아 삼각형을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문양을 어 깜짝이야 놀래라 이씨 뭐야 얘는 됐어 됐어 자 이제 이걸 보고 연주하면 문이 열리는 곳이지 자 아래 네모 음표 세 발 아래 아래 네모 세 발 음표 아래
아니네. 아래 네모 음표구나. 네모 음표 세 발 아래네. 본지 1초도 안 된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이 좀, 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무하네, 진짜. 그거 한번 틀렸다고. 여기서도 문양을 찾아야 되나봐. 문양을 찾아서 연주해서 옮기고. 그런 플레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기 있네요. 왜 몸에!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흑음 미친, 흑음 효과음 무엇? 뭐야?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뭔데? 뭔데? 뭐? 무시 액션 게임에만 나올 것 같은 부금이. 뭐가 있나 본데? 거인이 있나? 아니, 효과음 진짜. 어, 쿵쿵 소리 들린다. 어, 거인 있다, 거인 있다. 놀라게 하려면 이 타이밍이죠. 미안해, 부금에 가려서 별로 안 놀랬어. 추나미씨도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위 뒤에 숨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야에만 안 들면은. 원래 이런 거는 개조용할 때 후원해야 효과가 제일 크다고. 어, 여기 있다. 정문으로 가서 거인이 다시 오진 않겠지? 이걸 연주해야 된다고? 위 네모, 아래 네모, 중간 위 네모, 아래 네모, 중간 열려라 빨리. 열렸다 열렸다. 뛰어오냐? 뛰어오냐? 와, 미친 귀여우잖아! 와,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 점프! 점프로 택도 없네. 로딩 중.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 성냥 상자 확인. 저번에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어, 성냥 맞네. 열심히 파밍해놓길 잘했다. 아, 동굴맵이네.
이걸 건드려서 나의 존재를 알려버렸어. 다 나와! 난 무섭지 않아. 나에겐 하프가 있다고! 하프로 다 내리 찍어주겠어. 치유. 그녀는 거짓신과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타락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가 거짓신이 그녀와 그녀의 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전에 플레이하지 않았냐고요? 아니 도대체 누구 방송을 보고 오신 겁니까? 아 데모 버전은 플레이한 적 있죠. 도대체 저 불빛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와 짱밝어. 여러분 직접 성냥불을 붙여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절대 아무리 어두운 곳이랄지라도 성냥을 붙여서 이 정도 불빛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거의 랜턴급 밝기라서. 길이 두 갈래가 있네. 일단 정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되게 넓잖아. 아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불빛 역할을 하나봐. 어두운 곳에서 불을 끄게 되면 좀 위험한 거 아닐까? 물이 있네.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야, 방금 뭔가 들어왔어. 방금 뭔가 들어왔어, 내 뒤쪽에. 위험해, 위험해, 완전 위험해. 자, 여기서 성냥을 버리고. 야, 이거 100%야. 어둠 속에서 불이 꺼지면 나 위험해. 지금 감이 딱 왔어. 무슨 일이 일어날진 나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지? 아니, 길이. 밝은 곳으로 가자, 일단. 아, 밝은 곳이 위험한 곳이었어. 아, 빛의 배신 미쳤다. 불 켜봐. 불 안 켜지네. 틈새에서는 불이 안 켜지는군요. 아, 제가 피가 달아버려서 다시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뭐야 저거? 여기서 갑자기 팔이 튀어나와. 장난해? 근데 여기서 팔이 튀어나왔다는 거는 정상 루트라는 얘기가 되겠죠. 길이 여기밖에 없네요. 아, 지금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야, 어디지? 뭐 역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 바비가 같이 올 수 있었어. 그림니르의 업적과 달성사.
불이 들어왔다. 발전기가 있었네 여기. 사이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반은 죽은 자와 반은 살아있는 자이며 깊이 버려진 곳에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세 개 사이의 베일이 가장 얇은 지역입니다. 성냥 하나 잠을 잘 수 없어 그들이 보고 있어. 전화가 있네. 하지만 선이 끊어져 있고. 스칸디나비아의 미로와 의식. 발전기를 틀었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야 되나? 불이 들어오긴 하네. 왜 또 뭐? 뭐야? 무엇? 쟤 아까 나한테 팔로 싸대기 날리네지. 팔 벗는 거 아니겠지? 아 여기서 왠지 팔라우 필인데 이거? 안녕? 안 나온다. 면도날 아래 구름. 나트렘은 날카로운 발톱과 가장 위험한 부리가 있는 생물체입니다. 들이 몰려 있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와 성냥 미쳤다.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래서 여기 어딘데? 길이 여기밖에 없지 않았어? 아 여기로 갈 수 있었구나. 불이 꺼졌는데 쇼? 빨리 가야 돼. 빨리. 아까 근데 물에 풍덩했던 그 소리는 도대체 뭐였을까? 물에서 갑자기 뭐 푸아우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위험한데? 불 꺼지겠는데? 여기 있다. 자, 물 속에서 방구 낀 거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방구를 낄 리가 없잖아. 뭐야? Shit the fuck. 저 친구가 다행히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이제 이쪽 길로 가봅시다. 여기 안 가본 곳이잖아요. 는 막다른 거. 쟤 이리로 올려나? 돌아보지도 말고. 오, 죽으라쥬! 빠라빠빠빠. 너무 무서워. 이야, 이야요. 이 틈으로 못 오겠지. 그렇겠지? 일단 이거 버리고. 발전기에 불을 넣었으니 여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길 잃지 마, 길 잃지 마, 길 잃지 마. 길이 복잡하다는 걸 여기에서 미리 암시해주고 있었군요. 아빠가 울고 있어.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칼이 너를 데려올 거야. 난 영원히 당신의 것. 비비. 처벌받은 자. 쉿.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땅 밑으로 깊이 투옥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뒤틀렸으며 그들을 모두 악마에게 굴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말랐고 산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인가? 아, 성냥갑인 줄 알았는데. 성냥갑은 여기 있군. 하나? 괜찮아, 난 성냥 많으니까. 아스트리드 곧 좋아질 거야. 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아빠가 우리는 곧 집에 간다고 했어. 음악 원고책. 디스 노른의 하인들. 죽은 자의 여자 영혼인 디스는 운명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노른이 지배하며 노른의 사악한 의지를 수행하고 삶의 실타래가 아이씨 왜 이렇게 못 읽어. 세 가지 욕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딘의 지식 볼륨 25 토발드 융. 삼각형은 회수를 했고 용만 회수를 하면 되는데 용이 저 위에 있거든요. 저걸 내려야 돼요. 쉣다요. 밖으로 가고 싶어. 일단 계속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입구에 화기 엄금 표시가 있다고? 그냥 여기에서 점프해가지고 저기로. 뭐야? 어? 데모에서 나왔던 그 나무네요? 뭐지 이거? 못 가. 불태우자고? 아 여기에서 또 이게 나오네. 미쳤네. 창고. 이거 불태우는 걸로 막 엔딩 바뀌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아 근데 ASMR 개쩐다. 목소리 완전 좋아. 더 듣고 싶으니까 일단 죽이지 말고. 이건 뭐죠?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네? 몇 개? 네 개. 기억해, 모든 부속품들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What the hell? 망했네. 그들이 아빠를 찾았어. 난 볼 수 없었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떨어져 볼게. 떨어져서 저거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도! 따! 아이씨! 설마 완전 처음부터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여기에서 딱 들어, 다시 돌아왔을 때, 예, 저장이 됐네. 아. 야, 이 정도만 떨어져도 데미지 입는데, 어, 나 궁금한 게 데미지 입었을 때 이거 통 보면은 회복 가능? 샹, 이거 왜 있는 거야?
보급 키트 진짜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긴 화기 엄금 표시가 있군요. 여기서 불 붙이면 뒤져요? 칙? 안 죽는데? 뭐야 이거? 기름 들어있네? 왜 챙기는 거지? 아, 이걸로 나무 불태우는 건가? 거짓신에 몰라. 거짓신은 프레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았고 그녀의 미모에 빠졌습니다. 거짓신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여 마법으로 그녀를 매료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 아까 하프 달라고 했던 걔가 거짓신인가 봐. 그러나 프레야는 그의 책략을 통해 옳은 것을 보았습니다. 뭔 말이요? 뭐지, 이거 다 챙길 수 있는 건가? 아, 굳이 더 가져가지 않는군요. 라그나르 광산 안으로 더 들어가야 했어. 조심해. 이걸로 나무 태우는 건가? 아까 그냥 불만 붙여서는 안 되나? 그러니까 성냥불로는 불을 못 붙이나 봐요. 아, 기름 붓는다. 와, 진짜 주인공 가차없다. 이게 친구의 눈알과 혀도 뽑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진짜 다른 루트가 있을까, 과연? 아, 진짜 미치겠네. Monster. Your hand. 이 선은 어딜 통해서 가는 거지? Snella, 네. 아 몰라, 경해. 아, Your hand. 아 덜덜덜덜덜덜. 치. 야 미안해요. 다음 생애엔 좀 더 착하게 살게. 어쨌든 나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영혼이 사라졌어. 그냥 나무만 남았는데? 어, 그리고 나무가 얇아졌네요. 타서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얇아졌어. 무엇? 칼로리를 마치 태우는 것 마냥. 아, 무서우니까 여기서 불 붙이고 가자. 버려. 오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 일단 정면부터. 성냥이 있네. 하나 되게 좋아하네. 어! 어우. 예스. 언포기빙이 용서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언포기빙의 주체가 나인 것 같아요. 어? 이 물속이네?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뜻 아닐까? 부금은 또 왜 이러실까요? 뭐야? 아 잠깐만. 아 설마 이 돌을 집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던져야 되나? 뭐야 나무였어? 좀비 어디가? 소리가 사라졌는데? 좀비 어디갔어? 성량 무한인가요? 아니요. 개수 제한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파밍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참고 문제없이 모자람 없이 막 쓰고 있긴 한데 제한은 있습니다. 너무 막 써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 이런 스바라시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배고파 바비가 보고 싶어 뭐죠? 마위 사냥 박피와 잘라내기 숲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숨겨진 세계 2 워그드라실의 세계에는 저승이 존재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옥 인간이 전에 선택한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하는 것. 뭘 먹은 거지? 전기 코드. 여러분이 여기 왜 있는 거죠? 너무 어둡다. 뭐지? 이 코드 하나 먹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괴물은 한 명인데 저 빛을 통해 이동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설마 여기로 손 뻗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비명을 너무 많이 질러서 성대를 다치게 되면은 딱 저런 느낌으로 꺽꺽거리지 않을까? 저 코골이들은 약점이 없나요? 이거 격투 게임 아닙니다. 전선을 여기에 연결하는 건가? 아우! 왜 이렇게 격하게 떨어지냐? 저 밑으로 떨어졌고 이제 저 문양을 회수하면 되겠죠? 화프로
뭐야, 밑으로 완전 꺼져버렸네. 아, 밑으로 내려가야 돼? 뭔 소리야? 다시 올라가. 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뭔가 있어. 뭔가 와, 뭔가 와, 뭔가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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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쥐새끼가, 쥐새끼 같이 생겼네, 쥐새끼. 소리에 반응하네. 꼈네, 꼈어.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해볼까? 아, 소리 개 무섭다, 진짜. 여기로 가래. 그럼 난 반대로 가야지. 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나? 얼마나 내려가는 거야? 여기로 갈 수 있네. 이게 위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여러 마리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아, 여러 마리가 있네. 와, 이거 다시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쟤 뭐하니? 어차피 쟤네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여기로 또 가야 되는데 다른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도 계단 밑으로. 어, 이 막다른 길인데? 아이고, 걸렸다! 와, 이거 그냥 잡히면 원킬이네 그냥? 어디서부터지? 완전 처음부터인가? 어? 뭐야? 헐! 게임 오버가 아니네? 으아. 팔은 더 심해지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닌데? 야, 그럼 안 걸리고 계속 밑으로 내려갔으면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었다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게임 오버가 아닌 거지? 왜? 야, 이러니까 더 찝찝하잖아.
여기 어디야? 건드려볼까? 아니 근데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그들이 와 그들이 와 그들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데 저 위를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네. 아, 손 봐.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성량도 얼마 없고. 뭐야, 얘는? 지지 마라. 아, 성냥 다섯 개. 마음의 안식. 오늘 몇 시까지 할 거냐고요? 글쎄요, 이거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딩 볼 때까지 하지 뭐. 아뜨.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히든템이 있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운명. 노르는 항상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썩은 영혼을 지옥의 형태로 처벌받았고 노르니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악의 악몽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셔버려 부셔버려 부셔버려. 엄마가 아파. 어? 엄마의 그림이 왼팔이 지금 막 팅팅 부어올라 있네? 마치 나처럼. 아이씨! 아! 아 미친 진짜. 아 개놀랐어. 뭐야. 아 만원원 감사드립니다. 아 심장 진짜 너무 찌릿했다. 아 지금도 아파. 처벌받은 자,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닉네임 잘 지었다. 하트브레이커. 와, 심장 찢어지는 줄 알았네. 오, 쉣.
어? 올라올 수 있어 쟤네? 여기가 어디죠? 막다른 길인데. 야, 아무리 봐도 막다른 길인데. 아니, 아무리 봐도 막다른 길이잖아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여기 밑으로 내려왔는데. 앞에 개구멍이 있다고? 잠깐만, 잠깐만. 와! 여기 있었네? 와, 이거 어떻게 봤어요? 아, 전선이 길을 알려주네. 와, 근데 나 전혀 안 보였어, 진짜. 와,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 진짜 여기에서 개 헤맸을 겁니다. 뭐야, 얘네. 얘들아. 맛있냐? 배고프다, 나도 주라. 이거 약간 그 느낌인데? 그 스테어즈 계단. 계단에서 그 덜렁이들이 있잖아요. 거의 엔딩 막판에 광산에 갇혔던 사람들. 버려봐.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쟤네 길 되게 잘 다니잖아? 나무판자라고 안전한 게 아니었네. 뭐야, 내 오른손 왜 이래! 아, 소름 끼쳐, 씨. 오른손은 또 언제 이렇게 됐어? 성냥갑이 아니었네. 아, 내 오른손 봐봐. 어디를 가야 되지? 하나? 여긴 뭐야? 그들은 배고파. 그들이 속삭여. 왼손은 어떻냐고요? 왼손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아우, 징그러워. 여기에도 길이 있네? 히든템 내놔, 이것들아. 우리 세계로 추방된 거짓신. 거짓신이 악기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한한 지혜로 오딘은 아스가르드에서 거짓신을 추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신은 자신의 욕망을 현실로 형성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시련템.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는 지금 울지 않아. 어? 나무가 된 그림이네? 야, 나무가 됐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어이가 없네. 어쨌든간 우리가 태워 중이네. 에, 엄마가 아까 그 나무였나봐요. 빨리 가서 문양을 회수합시다. 아, 이번 챕터 상당히 길었어요. 와씨,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야? 이제 이 계단을 다시 올라가야 돼요? 막 이제 건드리면서 올라가도 되네. 애들 없어. 확실한 거 맞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안 보이거든요, 애들. 아까 문 열리는 소리에 어그로가 다 끌렸나 봐, 그쪽으로. 와, 지금 보니까 나 한 층만 더 내려갔으면은 저 문양 볼 수 있었던 거였네. 아, 근데 걸려가지고. 그래, 게임을 아주 풀로 다 즐겼다라고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문이 열렸죠? 신장 같은 게 나와. 어, what you gonna do? 마마마, 빠빠빠, 삐삐삐, 뽀뽀뽀, 살려, 살려줘요. 아, 미안해요, 사랑해요. 잘 못했어요. 어? 뭐야, 사람 뼈. 뭐야, 여기로 가도 되는 거야? 어떡하지? 어? 쟤네 더 안 오고 여기서 멈추네? 이 연주해야 되는 건가? 일단 회수부터 빨리 하자. 다가오지 않는 틈을 타서. 왜 안 오지? 나 갈게,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고, 나 죽이지 않아서 고마웠고,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웠어. 다시 만나지 말자. 안녕. 뭐야? 나 불 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청량이 꺼져? 오빠? 점프하라고? 그렇게 수줍게 오빠 오빠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떨어져야 되나? 점프! 죽는 건가 이러면? 악마의 속삭임? 저기 끝에 뭐가 있네. 뭐야? 어? 얘 거짓신이다. 안녕 거짓신. 야? 야. 왜이렇 duktig flicka. Du har visat dig att vara. 아니 너 까마쿤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가운데가 그렇게 까매. 오늘 kan jag äntligen besitta den. Den gyllene. Jag kan se giftet flöda genom ditt blod. Som jag lovat ska jag avsluta. 보통 나 악역인 분들은 너의 고통을 끝내줄게 하면은 날 죽이지. 어. I utbyte är det du bär på. 나한테. 이거 줘야 돼? 야 그러면 세계가 세계가 멸망한다며? 쓰라. det återstår såklart ett litet hinder. Du tog dig hit, duktig flicka. Men nu måste du komma ut igen. Om du kan! 뭐야? 어? 아 저기로 나가야 되는구나! 빨리! 어! 나를 덮치거나 하진 않겠지. 아니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뭐 안 보여. 때리려는 조짐이 안 보인다고. 탈출. 순환을 완료했다고? 뭐야? 뭐야? 나 왜 여기 안 하지? 난 글람스겐 다르데이 오드 오트리엔 콤퍼티 메이 소아트 칼리카 옌 오미 옌 유스트 소 헐 거짓신이 나를 계속 농락한 거였어? 야 나 이전에도 이렇게 묶여있을 때 내가 상태가 이상하다 그랬었잖아. 좀 달래 줄게. Du skulle få se igen. Om. Hol. 야 이게 무슨 이 무슨 미친 배드 엔딩이냐? 와 그럼 이 무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영원히 계속 저 대머리를 계속 발로 까는 걸 시작으로 막 눈 뽑고 혀 뽑고. 아 대머리 제일 불쌍해. 지금 계속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저 대머리한테 잡히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저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떡밥은 없네요. 그냥 내가 기억이 나는 저 시점부터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거구나. 탈모겔이 이 게임을 싫어합니다. 아, 눈물. 어? 아, 새소리가 나서 아직 끝이 아닌가 싶었는데 끝이군요. 이렇게 끝이 났네요. 챕터. 그러네요. 챕터가 되게 많아서 게임이 엄청 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스토리가 약간 그 완벽하게 해소가 안 돼서 그건 약간 아쉽기는 한데 일단 아 공포 게임은 역시 사운드 빨이다. 아 그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이었고 와 나 얘 뭔가 했더니 아 아 여기에서 이 장면이 나오네. 아 왠지 다른 엔딩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왜 이렇게 수집된 이야기. 아 이거 해석 안 해줘? 이거 해석 안 해줘요?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그 비밀 문서들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어 근데 생각보다 회수가 많이 안 됐구나 내가. 제작진 앵그리 데몬 스튜디오. 재밌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계속 이렇게 뒤로 밀었나. 내 데모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본편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 점이 무서워가지고 플레이를 좀 미뤘었던 것 같은데 꽤 만족스러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데모에서 재밌게 한 만큼 굉장히 무섭게 플레이를 한 것 같고 생각보다 짧았어. 생각보다 짧았는데 오히려 그게 어정쩡하게 게임 길이를 늘린 것보다는 더 훌륭한 점이 아니었나.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Unforgiving.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